아따. 평상 요의 우리 아버지가 낳았던 것이거든. 여가 추억이 많구만. 여름이 오면은 여가 안 가서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진짜 여가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 시원히. 그래갖고 일단 모고장 치고 여기서 잔 일 있어. 그래갖고 그때 잠을 잘 잤다니까, 여기서 시원히. 시방도 돗자리 딱 깔아놓으마. 동네 양반들이 오면 가면 안 것은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좋아. 뭔 강아지요? 예쁜 강아지 하나 얻어왔어요. 어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 이리 와봐라. 어, 너는 이름을 바둑이라고 짓자. 예? 바둑아, 바둑이다. 네 이름은? 바둑아. 승은 바자야. 이름은 둑이고, 바둑이. 강아지를 안 좋아해. 호랑이하고 개하고는 상극이잖아, 상극. 적대적이잖아. 그런데 좋아할 수가 없지. 그래서 나는 이제 닭띠기 때문에 내가 이뻐야지, 여러분. 으따, 그것은 영감 생각이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미운지도 뭐 밉고, 여라고 이쁜지도 뭐 다 이쁘. 정도 많이 주고 쌈도 많이 하고 내가 하고 살았더라. 생전에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지. 항상 좋은 때만 없지 않아. 사람이 또 의견 충돌도 되고 봄날 있고 여름날 있고 가을도 사다가 보면은 겨울날도 있고 싸우다 보면 겨울 같고 또 좋고 웃고 웃고 지낼 때는 봄날 같고 그러지 않아?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우리가. 금의 양반, 인생이 봄날인가 싶은 게 처음으로 부연. 아, 그런 게 의미 안 남은 인생은 더 즐겁게 살아야 쓴다 이 말이야. 삼복지간에는 입에 붙은 밥태기도 무겁다더니 징하이 푹푹 지네. 암만 더하도 사람이 할 일은 해야지. 후딱 가서 할머님 연료비 저태 나무잔 손봐야겠구만. 지금 보시다시피 연료 전존 이식 기적비. 할아버지가 미치광이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33세 혼자 되셔갖고 할아버지가 고질병에 걸렸는데 그놈을 나서드리려고 파징각시로 약값을 충당하고 할 수 없으니까 머리를 짧아갖고 머리를 팔아갖고 약을 충당 약값을 충당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영광향교에서 네. 그런 행적을 성균관에 올려갖고 열부라고 교지가 내려왔어. 그래서 자선된 도리로 내가 이 비석을 세웠지. 제가 보니까 할머니 얘기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아싸, 이렇게. 이 할머니가 나를 또 겁나게 이뻐해 주셨고, 혼자 좀 독신 아들에서 큰손자가 나오니까 나밖에 모르고 살으셨습니다. 그게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갑서. 각시도 꼭 우리 할머니 마이로 여간 얌전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났잖니. 저희 집사람이 시 할머니를 얼굴은 못 배웠지만은 그 제사 때면은 정성 들여서 지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할머니 그 제사 때는 꼭 안 잊어버리고 제사를 모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게 사람 인연은 따로 있어. 왜 그냐? 본래 선복이로 온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집사람이 딱 눈에 들더라고. 어미 정말 북구적 독서에 걸렸네. 예? 하나도 이쁘다 않구만. 저런 각시도 될 것 같구만. 그렇게 해갖고 우리 어머니가 어미 어쩐다냐, 행동할 일 나쁘면 어쩐다냐, 동네에서 예수 들으면 어쩐디 그런디. 행동을 잘해버리거든. 행동을 진짜 잘해버렸어. 동네에서 전부 이렇게 떠받쳐 주었어. 그리고 아 장갑했다 그러면 참 시부모한테 잘하고 자식들한테 잘하고
다 자기 여자로서 할 일은 다 잘하는 사람이다. 어미, 나무를 쬐깐만 한다면서도 하다 본 게 또 많아져 버렸네. 큰 집살림 얻은 버릇이라 손이 커. 큰 안아버지한테로 양자를 가셨어. 우리 집 아저씨가 큰 집이 손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이 큰 집이 됐죠. 엄청 이뻤어요. 우리 아버님 진짜 이쁘셨어. 우리 시부모님들이 사람 좋으셨어. 이게 진짜로 저 나하고 저 나한테 저마치 쓰란 말도 안 하셨어. 내가 하는 것은 다 좋아라 하셨어. 그러신데. 아이고 밥 잡숩시다. 아따 그다. 전에 배고픈 세상 같으면 누구 불러다 같이 묵음 쓰겠니? 그 적경주민의 할머니가 거지가 따로 있다냐 종자가 따로 있냐 그 말이여. 다 없으면 거지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거지 갈채하지 말아라. 어느 하늘에서 비가 올지 모른다. 그놈들도 다 자살도 있고 그러니까 적성을 해라. 그래야 너도 대우를 받는다. 아 그렇게 우리 조민님들한테 너무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 어찌든 덕을 쌓아놓으면은 당장에 내가 복을 못 받을 망정 자손들이라도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늘 그러셨어. 아침에 면보단데 일찍 일어나서 그때는 샘에 가서 큰 솜 석관수 나오는 물을 질러다 먹었거든. 그래서 누구다 먼저 물을 질러다가 이렇게 접시다 놓고 솥에다 밥을 먹지 않아. 그걸 주황공이라고 거기다 올리고 공을 들고 그랬어 우리 할머니가. 고로게 공을 들여주신 덕분인가 정말로 집안에 웃음 끊길 일이 없어. 그하지. 자손들이 뭐다 자착 없이 잘 커. 수방. 큰손자. 동선이 우리 종선. 우리 종선. 혜성아 이러면 할아버지가 너 부른다. 좋아 웃어? 옳지 웃어라. 어이구 아이 웃어. 그래. 인자 그만하고 밥 잡사. 밥 안 먹어도 배불러네. 하도가 집 잘 지켜. 너 커서도. 할아버지는 인자 근무하러 갈란다. 너마이로 거물거물 이빈 개가리들 학교에서 올 봄부터 시방 아동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놀고 있으면 못해. 나 혼자 심심해. 매날 잠이나 자고. 어? 허지근 하고 있을 것인데. 그러다 나가 있으면 한 2명, 우리 둘이 근무를 하거든. 둘이 한 곳에 이 얘기도 하고. 자, 갔다 옵니다. 안녕하세요. 예. 청춘인 줄 알아요, 아직도. 아니 지금은 자기를 지켜야 할 텐데 자기는 안 지키고 저렇게 아동 지킴이 없고 댕긴다고 안 다니고 있어. 저거 하기 전에는 노인대학을 댕기면서 한 6년 동안 학장과장 하셨다요. 그때 본께는 우리 영감이 말수단도 요간 좋더란 게라.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좋아라 하셔. 노인대학에 가서도 웃기는 말씀을 잘 하셔. 이렇게 핸드폰 같은데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면 당신 속으로는 이제 그놈을 애우고 적어갖고 강의도 한 번씩 하시고 그랬어요, 당신이. 촌에 살아도 평생 직장 생활 하자는 게 농사일 할 줄도 모르고 타고난 성품이 그냥 집에서 꼼지락거리는 사람이 아니요. 발발은 그냥 막 하고 다니시다가 그래도 이제는 기가 많이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또 짜증나게 들어. 남자들이 짜증나게 보일 때도 있어. 나 연세가 들면 그러더만 짜증나면 들어. 그것이 정인가 정가는 몰라도. 그게 짜증날 때는 나라도 이제 더 잘해드려야겠다. 마음은 무거. 근데 나도 늙어가는 처지라 자꾸 툭툭 해집니다. 나한테 잘못하고 그러시든 안 해. 잘하셔.
또 잘못해도 또 나도 인자는 옛날에는 앞날 담고 각신게 당했지만 인자는 그냥 막 받아버린 게. 이러고 순찰을 돌고 있으면 옛날 경찰 근무하던 생각이 새록새록 해. 변칙, 변칙이 이런 것은 오늘 안 통해. 오직 그치 그치야 그대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뭐 부조리를 한다든가 누구한테 돈을 갖다 돌아간다든가 이런 것이 우리는 안 통했거든. 그러니까 33년간 하면서 내가 침지가 한 번도 없었지. 내가 여기저기 발령받아서 댕겨도 할머니 어른들 모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꾸려준 게 이래만 전념할 수가 있었지. 참 나쁜 놈을 만났어. 그런 게 더 이뻐 보였지. 우리 부모들한테도. 한나 불평을 많았고 나 따라가려다도 않고 우리 큰놈 아들 나갖고 돌 지나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안 되겠던가 이제 살림 나라 해갖고 살림 났다니까 그때서. 저금 난 뒤로도 만날 와서 어른들 수발을 했다니까. 그런 각시가 어딨겠어. 어이, 할머니! 우리 장금의 떡은 또 뭔 일을 얻어 갔는가? 불러도 대답이 없네. 송수야! 송수야! 또 나오는 것 같아. 송수야! 없네. 근데 안 들린 것이 이렇게 또 갔다. 아이고, 참. 집이가 좀 있지? 또 어디 갔을까? 내 요리 한번또 보자. 들에 안 가고 있으면 좀 있으시는 모양이야. 저 봐. 이 뜨거운데 밭에서 절하고 있잖아. 하, 그러니까 밭에 풀 하나가 안 나가고 있지. 성질이 그래. 이렇게 그냥 가만히 미루들 안 해, 일을. 카메라에다 딱 증거를 댕겨놔야겠구만. 할머니는 저라고 일밖에 모르는디 나는 젊어서부터 카메라를 장만해서 갖고 노는 거에 처음이라. 우리 만화 취미를 나는 몰라. 무엇이 취미였나. 그냥 그 시간은 여기 봐봐. 제주도 민속촌 저 뒤에 그것도 내가 찍은 거 아니야. 내가 사진 제주도 가갖고 요 봐봐. 이것도 살짝 잘 나왔잖아. 우리 아버님 이제 풍굴질 하시고 나는 이제 그래서 떠서 이제 붓고 이 양반은 이제 담고. 그게 나도 어쩌면은 사진작가 같은 거 됐을란지도 모른디. 처음에 태어난 바람에 8살 때부터 지게지고 아버지한테 일 배웠다니까. 그때 나무로 댕기고 산으로 또 풀 비에다가 서주고. 그이라고 되겠지. 소끼리 소풀 막 비워다 주고. 그렇게 했어. 우리나라 일요일날 또 공부 못했어. 아버지한테 살려서 나무 오고 그래야 돼. 추경이가 되겠지. 추경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여기까지 글씨 연습하고. 저가 머리가 굵어지고 나서는 나도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하고 공부해서 경찰 공무원이 됐지. 농사는 할멈 먹이 대아불고. 송수 엄마님, 잠금했다. 물 드세요. 고맙소. 예, 내가 당신 덕분에 사요. 내가 먼저 미소 해버리잖아요. 내가 잠깐 거들어줄까? 이런 일은 손 안 대줘도 된게 냅두시오. 나 하는 것은 자네 눈에 안 들지? 혼자 이런 거 안 해보셔. 이런 것까지 해란 말 하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해도 이런 건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 천사라니까. 근데 천사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자.
천사라서가 아니라 시어머니 탁에서 영감은 농사일을 잘 못해. 그렇게 엄니가 일 잘하는 자네만 무조건 축해 주시자는가. 우리 싸우면 다 내 편 들어요. 대놓고 편 안 들어. 너는 우리 어머니 뭐야? 임마 입 닫아 임마! 야, 너 지금 네 차가 하라는데 화장하다 엄마가 다 살아나. 너보다 훨씬 낫으니까. 다 그래버렸어 우리 부모들이. 말만 하시지 말고 그냥 가시오. 이제 갑니다. 네, 더 네 말 없어요. 손보태 주면 좋지만은 허리 쑤시는지도 얼마 안 된 양반은 나 편하자고 욕까진 일로 부려먹었어. 내 젊음은 경찰에 다 바쳐버렸어. 요 훈장이 그 증거나 다름없지. 여보, 저 훈장은 내 이름으로 받았으나 저 밑에 안 보이게 정성순이라고 이름이 써졌습니다. 당신 고거는 공이기 때문에. 그 뭐 필요 있는 말이야? 내나 받으나 다름없습니다. 그래. 내가 받으나 다름없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아무 필요도 없어. 아이고, 라면 자네한테는 내가 뭔 상을 어찌해 줘야 할까? 상이랄 것이 뭐 따로 있어. 하래하래 사면서 잘해주면 되지. 어머니야지, 나만. 내가 어머니야네. 허리도 안 좋고 나 없지도 못하실라면서 뭐 하나만 한 소리를 하시오. 아이, 말이라도 듣기 좋게 해야지. 아, 건강하긴 하세요, 앞으로. 그렇지. 참말로 내 말년이 편하려면 당신이 건강해야 쓰라. 피차 일반이시. 여보, 그동안 나하고 할 사이라 고생 많았어. 우리 부모님들 잘 받들고 봉양하고 그것도 우리 그 가정에 화목을 일으킨 그 공로 등등을 생각할 때 당신한테 어떻게 공을 갚아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집에 와서 당연히 해야 할 일 했는데 뭐 그게 잘한 것도 아니고 잘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앞으로 더 건강하게 잘 삽시다. 딩동댕! 그럽시다. 사랑합니다. 에이, 고맙소.